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고요.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가 지난 7월 이후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주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인 이상민 신부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에 국회 앞에서 이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던 장면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어떤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가 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네. 친기업주, 그러니까 그 사장들의 입장에서 채용이 되고 예. 도입이 되고 또 고용주의 노동권에 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동권에 반한다. 네. 그러면은 지금 퇴직금 출국 후에 수령한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정부는 퇴직금을 출국 만기 보험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네. 퇴직금과 출국 만기 보험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퇴직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그 제34조의 내용입니다. 네. 근로자가 1년 이상 노동, 근무를 하면. 네. 한 달치의 이, 그 월급을 주게 돼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퇴직금을 적립할 때 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예. 퇴직금의 명목을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퇴직금이지만 명칭이 출국 만기 보험입니다. 예.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출국 만기 보험은 그 기본급에 비례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예. 각종 수당이 누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100이라면 예. 출국 만기 보험금은 7,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주 노동자가 출국을 해버리면 예. 이 오차 금액을 받기가 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출국 후 며칠 안에 이렇게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출국 후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좀 더 궁금해지는 게요. 제도가 시행된 게 제가 알기로 지난 7월 29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도 시행 이전하고요. 또 이후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사실 이것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센터도 그렇고 그 관련 이주민 그 단체들도 예. 그 귀국한 노동자들을 통해서 네.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중입니다. 예, 예, 예. 어저께 제가 다른 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네. 그곳에도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예. 그 사례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 더 근본적인 것은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 이주노조에서도 네. 법 개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큼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모님 말씀처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받더라도 예. 100%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주 측에서는 출국 만기 보험금을 제때 신속하게 또 신청하지 않거나 또 횡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더 그럴 가능성. 그 소지가 큰 것이 예. 법 개정 이전에도
저희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 상담하는 센터에서는 예. 퇴직금 관련된 고충 상담이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아, 많았군요. 그전에도. 네, 국내에서도 예. 그 미지급된 퇴직금들 또 덜 지급된 퇴직금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네. 출국한 다음에 그것을 다 챙겨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의정부 교구 이주 3옥 이혼회 이혼장도 맡고 계신 거죠? 예. 그 이주 3옥 이혼회 안에 어떤 상담 센터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교구마다 다른데요. 예, 의정부 교구는요. 의정부 교구에는 구리, 의정부, 파주에 각각 예. 센터가 있습니다. 아하, 거기서 받는 이 상담으로 봤을 때도 퇴직금 관련 상담이 많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제일 많은 것이 퇴직금과 그 사업장 변경 사례입니다. 예, 예, 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 그렇고요. 사업장 변경 관해서는 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볼 텐데요. 이 예.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요, 시행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이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예,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입국한 노동자들은 입국 교육이 있거든요. 예. 입국 교육 때 설명은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 한국어 구사 능력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출국이 뭐 3년, 4년, 10개월 뒤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면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100%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도 그렇고요. 이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사업장 변경의 자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사업장 네네. 선택의 권리, 이게 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예. 사실 제가 4대 종단 네. 이주 인권 위원회 천주교 측 그 총무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천주교뿐만 아니라 네. 4대 종단 안에서도 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고용 허가제 자체라고 봅니다. 예, 이유는요. 예, 그 이유는 이 지금 10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네.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예.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우리 국내에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자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이 보고 싶다든지 할 때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그런 고충이 있을 시에 사업주에게 그런 유리하게 네.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이 문제죠. 예.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도 네. 2012년 8월 달에 국내 고용 허가제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예.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네.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고요. 우리 정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 농축 수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예.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 근로기준법 61조에 예. 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유명 주간지에서도 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아마 다들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요. 좀 대안 있는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검토를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네, 천주교 국내 이주 3옥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인 이상민 신부였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